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이 사건 발생 30분 전쯤 자살 의심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박대성과 10분쯤 이야기를 나누고 특이사항이 없다며 돌아갔는데 이에 대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새벽 12시 15분 경찰은 경주에 사는 박대성의 형에게 자살 의심 신고를 받고 박대성의 가게를 곧바로 찾아갔습니다. 박대성이 흉기를 휘둘러 18살 A양을 숨지게 하기 불과 28분 전이었습니다. 경찰은 박대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내 피를 흘리고 있다는 형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박대성을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가지고 신고한 사람 맞느냐 하니까 이제 맞다. 내 신고했느냐 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뭐 죽는다고 했냐 하니까 형한테 했는데 그냥 해본 선이고 문제없다. 파출소 경찰관 4명이 박대성과 직접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자신의 가게에서 술을 더 마신 박대성은 경찰이 돌아가고 5분 뒤에 갑자기 흉기를 들고 길거리로 나가 18살 A양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다른 행인과 시비를 벌인 박대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이 폭력 전과가 있는 박대성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호조치와 순찰 강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음주를 하거나 그러면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타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가족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고. 전남경찰청은 당시 박대성이 술을 마시긴 했지만 경찰들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했고 외관상으로도 특이점이 보이질 않아 매뉴얼에 따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박대성이 살인사건 발생 8일 만에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호송차에 오르기 전 취재진 앞에서 박대성은 범행 사실이 기억나느냐는 질문에 조금씩 기억이 난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박대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0시 30분쯤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살 A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당시 자신의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길 가던 A양을 800m가량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양과는 서로 일면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박 씨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더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선 박 씨는 범행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조금씩 기억이 난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성을 노린 범죄였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박 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적,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입니다.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따라갔던 것도 기억 못하고 범행 현장도 전혀 기억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계획 범죄였는지, 박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술을 마시고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연인 두 명을 사상케 한 뺑소니범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송치한 마세라티 운전자 33살 김모 씨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단속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뺑소니 직전 광주 상무지구의 한 술집에서 일행 두 명과 함께 소주 두 병을 나눠 마셨지만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미만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사고 직후 김 씨와 함께 대전으로 이동하면서 도피를 도운 조력자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담양의 한 제조공장에서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는 사고로 두 명이 숨져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오후 5시 55분쯤 담양군 월산면의 한 가구 공장에서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는 사고로
필리핀 국적 30대 남성 등 두 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작업자들은 천장 차광막을 설치하던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5위 KT가 4위 두산을 꺾는 이변이 나오면서 포스트 시즌이 한층 재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기아는 실전 연습에 나서는 등 만반의 준비로 12번째 한국 시리즈 재패를 다짐했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그 연습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규 시즌이 끝난 뒤 사흘간의 꿀맛 같은 휴식을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이 다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배팅과 실책을 줄이기 위한 수비 훈련 등 마치 실전 같은 훈련이 이어집니다. 2위 삼성과 9경기 차라는 압도적 실력으로 정규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린 기아. 이제 단 하나 남은 목표인 한국 시리즈 우승에서도 이범호 감독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코리안 시리즈 올라가면 저희가 항상 좋은 성적을 냈던 것처럼 준비 잘해서 이번에도 그 징크스를 꼭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 우승의 관건은 단연 에이스 네일의 출전 여부. 리그 평균 자책점 1위를 달리다 강습 타구에 이탈했던 네일은 다행히 연습 경기에 투입되며 한국 시리즈에 출전을 예고합니다. 뭐 제임스 같은 경우는 뭐 코리안 시리즈 던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연습 경기를 잡아놓은 거에서도 경기에 다 출전을 할 수 있게끔 스케줄을 다 짜놨기 때문에. 내일이 합류하며 최강의 전력을 완성시킨 기아는 오는 9일부터 세 차례의 연습 경기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87승이라는 팀 최다승을 거두며 한국 시리즈 직행 티켓을 따낸 기아 타이거즈. 오는 21일부터 4선 승제로 치러지는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 타이거즈는 7년 만에 왕좌 탈환에 도전합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올 상반기 전남도와 전남 지역 기초단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남과 전남 지역 기초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습니다. 모금액은 47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13억 7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광주와 5개 구의 모금액은 지난해보다 500만 원 늘어난 5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현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조국혁신당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상호 제기한 고소고발을 취하하자고 제안하면서 당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남도당은 장 후보가 민주당이 자신을 강제로 사퇴시킨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장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호남 향우들이 오늘 광주와 전남을 찾았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5월 정신을 잊지 않고 세계화에 힘쓰겠다고 다짐했고 광주 전남과의 교류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묘지 앞에 무릎을 꿇은 여성이 40여 년 전 민주열사의 희생을 애도합니다. 묘비에 묻은 얼룩을 옷깃으로 닦아내고 준비해온 태극기를 놓습니다. 세계 호남 향우회 총연합회는 오늘 세계 호남인의 날을 맞아 광주와 전남을 찾았습니다. 해외에서도 고향과 광주 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향우들은 25개 국가 60개 지회에서 활동하며 해마다 5월이면 5.18 정신의 세계화에 힘써왔습니다. 5.18 묘역을 방문하면서 특별히 묘역도 다꾸고 태극기도 꽂았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함께 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무척 감동하셨고. 또 옛 전남도청 보건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80년대 광주에 회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고향 발전을 위해 8년째 이어온 장학금 전달식도 열렸습니다. 고국을 찾으면서
경비를 조금씩 아껴서 그 돈을 매년 천만 원씩 모아가지고 광주 5.18 기념재단에다가 세계 호남 향후들의 5.18 장학금으로 기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내일 신안 천사섬을 둘러보며 3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몸은 고향을 떠났지만 호남을 잊지 않고 찾는 향후들은 5월 광주 정신의 세계화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총 사업비 1조 4천억 원 규모의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묘도 27만여 제곱미터의 간척지에 총 1조 4,362억 원을 투자해 LNG 저장탱크 3기, 10만 톤급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선정돼 오늘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2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만 3천 명에 달하는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찾아오면서 목포 앞바다에서는 갈치 낚시가 한창인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은빛 갈치를 잡는 짜릿함을 즐기려는 강태공들이 새벽까지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깔린 목포 앞바다. 낚싯배들이 하나둘씩 불을 밝힙니다. 배에서는 강태공들이 미끼를 끼운 낚싯대를 들이옵니다. 드디어 시작된 입질. 은빛 갈치가 몸을 비틀며 배 위로 올라옵니다. 갈치를 낚는 짜릿한 순간. 일상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도 함께 사라집니다. 오늘 회사 끝나고 한번 갈치 낚시 혼자 가고 싶어가지고 광주에서 나왔습니다. 좀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요. 한번 나중에 또 오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곳저곳에서 은빛 갈치가 낚이고 상자엔 갈치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갈치 낚시는 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부터가 최적기입니다. 갈치엔 점차 살이 붙으며 크기도 커집니다. 목포에 한 번씩 갈치 낚시 오면 아주 좋습니다. 저 고기가 땡겨주는 맛에 그 손맛이라고 하죠. 진짜 그건 기분이 좋죠. 잡히는 갈치의 양은 날씨와 물때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초보와 베테랑 낚시꾼의 실력차도 있지만 평균 한 명이 20마리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가을의 시원한 밤바다와 야경, 그리고 짜릿한 손맛을 즐길 수 있는 갈치 낚시는 11월까지 이어집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노조가 사측과 교섭을 시작하기도 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데에 대해 지역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 GGM 지회는 사측과 교섭 장소, 시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무리한 쟁의 조정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며 광주형 일자리 확장과 광주 산업 발전을 위해 노조가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캠핑 관광 박람회가 내일과 모레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열립니다. 2024 해남 캠핑 관광 박람회에는 캠핑 레저 관련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최신 캠핑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800여 개 팀이 동시에 캠핑이 가능한 캠핑장이 운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개막식과 함께 오시아노 뮤직 페스타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제복 근무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호국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광주지방보훈청은 오늘 광주효동초등학교에서 또 하나의 국악대표, 우리는 보훈대표, 호국 페스타를 열고 제복 근무자 직업체험, 태권도 공연, 명랑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하성일 광주지방보훈청장은 미래 세대와 함께 보훈 문화를 공유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PC방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어젯밤 8시 11분쯤 여수시 봉산동 한 성인 PC방에서 70대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피해자와 다툰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